훌륭하신 분이 그때 듣자 하니까 느낌이 조금 모난 데가 있으시다고. 야, 여자친 뭐냐고. 귀신아 물러가라. 꼬시다 이 자식아.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야. 씨. 야, 그 자식들. 학원에 있는 의사들 중에 왜 하필 이 동선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스트 닥터에서 차영민을 맡은 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승탁 역할을 맡은 배우 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세진 역할을 맡고 있는 유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더 대단한 의사가 됐나 봐. 오수정 역을 맡은 손나은입니다. 차 교수님 괜찮으신 거죠? 고스트 닥터는요, 천재 의사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고스트로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메디컬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제목만 들으셨을 때 뭔가 귀신이 나오는 호러 드라마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그런 드라마는 아니고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우정 같은 것들을 담고 있고요. 여기 환자들은 안 봐? 보호자가 이성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병상이 남아돌아? 이번 주까지 전원시켜. 이런 환자들은 포기하는 게 올바르고 현명한 의사의 자세구나. 됐어, 이제 들어가.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볼 수 있는 드라마이니까요. 근데 한번 보시면 아마 끝까지 보시게 될 그런 드라마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병원 최고의 서전이시라고.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영민하죠. 영민은 영민합니다. 아주 똘똘하고 지가 굉장히 천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재수없는. 그럼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을 과장님이 왜 맡으셨습니까? 안 됩니다, 수술. 고승탁이라는 캐릭터는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캐릭터고요. 할아버지가 시키시니까 엄마가 시켜서요. 그 순수함 사이에 트라우마틱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신경외과 의사고 영민이와의 첫사랑? 모든 역경을 혼자서 좀 이겨내려고 하는 여자이지만 영민이 앞에서는 좀 무너지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웨스트 감당을 전달까 형. 땡큐. 카메라에서 그런 거지. 빨리 찍어줘요. 수정이는요, 의학도 답지 않게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 응급실 인턴이고요. 조금은 알겠지. 원래 천재인지 아님 다른 뭔가 있는 건지. 생명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응급실을 뛰어다니는 열정 넘치는 인턴입니다. 수고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어? 처음으로 메디컬 드라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뱉는데 이거까지. 그럼 그냥 뱉대로. 아니요,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불완전 절대로 고생하고도 불완전 절대로 고생하고 불완전 절대로 고생만 하고 굳이 붙인 생명 연장할 가능성. 어우 왜 굳이?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할게요. 심장이 떨어지는 것은 해줄 것으로 머리는 나라가 내일 좀 가까워지고 또한 불완전 절대로 고생하고도 제발 가능성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촬영하는 모든 것들이 되게 새롭고 촬영이 차근차근 잘 되고 있고요.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또 기대감 사이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제 단짝이죠. 네, 김범군. 굉장히 꽤 오래 본 듯한 느낌이 동생같이 느껴지고요.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하면 어하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환자가 있다. 나 차영민이 손대서 사는 환자. 손 댔는데도 안 되는 환자. 단, 내가 손 대서 안 되면 누구도 안 된다는 거. 만날 때마다 반갑고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 주최 간단했는데? 자, 빈백이요. 여러분, 빈백. 자, 하나, 둘, 셋. 선배님들과 감독님,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느 정도가 괜찮았어요.
무릎은 안 괜찮죠? 무릎은 이미 인공관절이에요. 아 진짜 아니고 농담. 고스트닥터는 가족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가족형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도 맑고 재미있는 에너지가 전달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곧 방영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TVN 고스트닥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스트닥터 화이팅!